오늘 하루 충북 곳곳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알리는 폭우였는데요. 올여름은 이런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고돼 피해 예방과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물이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돌다리는 흔적도 없이 침수됐고 하천으로 향하는 계단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하상도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겨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전 7시 30분 하상도로를 통제했습니다. 호우에 오전 10시쯤 무심천 수위가 하상도로 통제 기준의 3배가 넘는 1.82mm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비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충주 남한강 근처에서는 40대 야영객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나무 쓰러짐과 주택 침수 등 10여 건의 호우 관련 신고를 접수해 안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수확기를 맞은 농가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오늘부터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 비가 와서 못 하고 있는 거라 하루라도 늦어지면 자꾸 손해가 더 나는 거지 이제 이게 비가 좀 얼른 그쳤으면 좋겠는데.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 충북 곳곳에 불과 몇 시간 동안 최대 80mm의 비가 쏟아져 지반 곳곳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청주에는 한때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재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비상대응과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침수가려 있는 주차장 하상도로 등 14개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락산과 송리산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올 여름 단시간에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그 남북으로 내리면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하고 하천 범람, 금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남부 20에서 60, 중북부 10에서 40mm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